자, 오늘 우리 AFR Test Reflexive Exercises Assessment 이제 지난주에 쳤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거 확인하는 거 한번 할 건데 시험지 다 가져오셨죠? 다 어땠을까? 아휴, 여분은 프린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하세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습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야,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이미지들은 실제로 시험 갔을 때 시험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얘기를 드리면 AP 아티스트리 문제는 이제 객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플 초이스가 80문제고요. 6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한 문제당 짧게는 30초, 길게는 40초 안에 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짝 너무한데. 근데 그렇죠. 근데 문제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거의 암기식이라서, 제가 문제를, 모의 문제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영어로는 공부를 전혀 안한 상태로 한국 지식으로 봤잖아요. 80개 중에서 제가 60개를 맞췄어요. 나머지 20개는 영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80문항이 이제 1점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80점이겠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뭐냐면, 에세이가 총 4문제예요. 계속 눈에 얘기 드리죠. 그래서 AFRT 스토리는 객관식에서는 진짜 쉬운 수준부터 진짜 어려운 수준인데, 진짜 어려운 수준은 거의 다못 맞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미술이나 진짜 오세아니아 미술 같이 굉장히 낯선 미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럽권 친구들도 많이 못 맞춘다고는 하는데, 이제 점수를 득점을 하려면 에세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멀티플 초이스만 조금 집중해서 하도록 하고, 다음 학기에 여름까지는, 5월까지는 우리는 에세이 연습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작성하게 되면 제가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것들은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총세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사회생활은 인싸가 답이야. 네. 그래서 일단 친하지도 않지만 일단 부탁을 했더니만 전부 다 좋다면서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7번 문제, 나중에 보면 7번 문제만 이제 구조도가 이미지로 제출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The purpose of this city described sculpture is to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탈릭체로 Scribe sculpture라고 나와 있으면 시험에서도 똑같이 이탈릭체로 나오거든요. 이탈릭체로 나오는 그 자체가 뭐냐? 제목이나 작품의 종류일 수도 있는데 함정이 있어요. 이탈릭체 아니고 고딕체로 나와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데, 이거 정답 몇 번일까요? 네, D번입니다. 우리 D번 보면 attentive perils in the afterlife라고 되어 있죠. 사후 세계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뭐죠? Afterlife. 그래서 우리 사후 세계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ABC 오답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할 오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공부할 때이 작품 본적 있나요? 이 작품 우리 책에서는 안 다뤘어요. 왜냐하면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조각이 아닌데도 얘가 시험 문제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고, 보통 이런 데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밸런스 책 보면서 한 번씩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자유롭죠. 형태가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집트 시기에서도 앞선 오래된 시기가 아니라 조금 뒤쪽에 있는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이라는 걸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직 하나 맞는 거,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든 조각이나 모든 그림들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라이프가 아니라 무슨 세계? 사후 세계, afterlife 혹은 다른 말로 쓸수 있는데 바꿔서 eternal life. 오케이? 가끔 eternal, internal 헷갈릴 수 있는데 internal 아니고 eternal life입니다. 그두개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하게 볼수 있는 정답은 C번입니다. Indicate how the parables he used described to write down his theories.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조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기억을 해 주실 게 있어요. 이집트에서 업적을 남기는 행위, his deed는요, It's not protected by sculpture. It's protected by only fresco in the pyramid.
그래서 오직 벽화로만 자신의 업적을 제공을 했고 그 증거가 바로 이번에 나오는 이 작품이겠죠. 자, 이 작품의 제목 King's Namer Palette 기억나시죠? 이번 문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ich historical events is represented on the palette of King Namer? 정답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번인가요? D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왕조, 고왕조를 통일했던 작가가 그 왕이 누구였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나메르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메르 왕 하면 제일 기억 먼저 해야 될 건 이 작품에서 제가 영원성도 나타나고 조금 초보적인 원근법도 나타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한 이집트의 그림이라는 걸 증명하는 선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라인? 그라운드 라인. 그래서 층으로 막 나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층이 나눠진 게 아니라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평평한 공간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A번부터 C번을 보면은 이집트의 내용과 전혀 다 반대예요. 보면은 The founding of the first Egyptian dynasty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왕국을 설립했던 증거다 라고 하기에는 이게 신왕조와 고왕조의 통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기가 조금 더 뒤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남미술책에서도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Conquering of the Assyrians인데 반대로 아시리안이 어떻게 됐냐. 이집트를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아시리안을 집어삼키면서 이제 누가? 로마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안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거의 한두 문제 꼴은 나와요. 근데 얘는 간단하게 베런스 책으로 여러분이 그냥 스킵하고 읽어보고 그냥 스킵해도 돼요. 충분히 문제에서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를 모의 문제로 한 두 개 정도 봤는데 거의 대부분 오답으로만 나와요. 아스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C번을 보면 The abandonment of the polytheistic Egyptian religion in favor of the one god eternal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집트는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다신교 사상이었어요? 다신 사상이었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응? One god. 누구? 아턴 해가지고 하나의 신만 모시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집트에서는 말이 안 돼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들이 사는 동네 Afterlife City도 만들었었죠. 그게 이름이 뭐였었죠? Necro City, Necropolis.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번이랑 4번을 보게 될 텐데 자, 아이고, sorry. 우리가 익숙한 작품은 왼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자,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익숙하고 왼쪽에 있는 작품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가장 처음으로 보게 되게 되면 크게 네 개의 시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하학적 시기라고 있었고 두 번째가 알카익, 고졸 시기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이 classical season after then the Hellenism season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네 개의 시즌이 나눠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코우로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이게 4번에 나와 있는 게 코우로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코우로스가 있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 둘 중에 시기적으로 더 빠른 건 어떤 게 더 빨라 보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훨씬 더 시기가 빨라 보이죠. 그 이유는 얘가 조금 더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우로스는 코레랑 마찬가지로 일단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집트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게 에세이 주제로 나오기 쉬운 게 이거입니다. 자, 에세이 주제로 첫 번째 나오면은 첫 번째는 이제 common point. common point between Egyptian and chorus. 이걸 물어볼 수 있고요. secondary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기억나니? 이거 코우로스랑 같이 나오는 게 여성형 조각의 이름이 뭐였죠? 코레가 있었죠. 코레는 그냥 두지 않았고 뭘 칠했다? 색을 칠했다. 그게 이름이 있었는데. 엔쿼스틱, 나파법, 밀랍을 이용했던 거. 요거 두 개가 에세이로 한 문항에 두 개를 물어볼 수 있는 걸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요. 혹시 지금 책 없는 사람은 페이지, 이거 책에서 해당되는 페이지 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억을 같이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3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emphasize realism seen in the city, the boxer, the artist used. 자. 이거 앉아있는 복서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티스트가 활용했던 방법인데 얘가 시험 문제 이미지를 제출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유추할 수 있겠어요?
유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제공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칠 거다라고 해서 제공하는 모든 도판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몰라도 도판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걸 넣어드린 거예요. 자, A, B, C, D 중에서 문제 정답이 뭔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A. The artist used gold to symbolize the boxer's victory over his opponent. 그래서 뭐? 금을 사용했다. 유추 가능한가요? 상대방을 이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금이라는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이미지로도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당시에 조각 같은 경우에는 돌 아니면 금을 사용하지 않았죠. 뭘 만들었죠? 청? 동. 청, 동. 브론즈를 만들었어요. 브론즈로. 그래서 대부분 브론즈였기 때문에 골드가 사용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번은, A번은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B번. The artist used ivory to highlight the tallest nature of his hair during combat. 그래서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Turbated가 헝클어뜨리다, 꼬불거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ombat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 combat 전투니까 전투 과정에서 머리가 헝클어지는 걸 표현했다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파마 머리야. 이 당시에 이런 조각이 굉장히 많았었죠. 수많은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적인 거라고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근데 C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per, two indicated wounds on his on the hands. 그래서 copper가 뭐죠? 네, 청동, 동. 이게 바로 copper입니다. 브론즈 혹은 copper가 이제 구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동사 형태거든요. 그래서 보통 The material was bronze 혹은 the copper to indicate 라는 말이 나오면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용어고 이게 키워드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 copper to indicate. 자, 그 다음에 D번이 있는데요. Flood to give a sense of the physical combat of boxing. 그래서 피의 표현인데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피가 나타났나요? 그럼 A, B, C, D 중에 정답은 바로 뭘까요? C번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유추를 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많이들 맞추셨더라고요. 요거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이미지가 없으면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P 아티스트 스토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이들 틀리고 점수 받기가 힘들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100점 그 빵점 방지용으로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The Anubis skulls has in common with Egyptian sculpture is 제가 얘기했던 부분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나중에 에세이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Common with Egyptian sculpture is 뭐죠? A, B, C, D 중에서 D번 stance 서 있는 거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자, nudity 누드 상관없죠. 이집트에선 바지 입고 있었죠. 그다음에 B번 elongated anatomy 그래서 elongated가 뭐죠? 길게 늘어진 형태. 자, elongated 형태라 하면 우리가 기억이 나야 될 시기가 하나 있습니다. 르네상스 다음에 목이 긴 성모 기억나요? 예수 방금 막 태어났는데 5살짜리 몸으로 그려놨던 거? 그게 바로 elongated anatomy, 그래서 매너리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ontrapost. 자, contrapost는 얘 다음에 등장을 하는 classical 시즌에서 누가 만들었었더라?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었는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네? 안 되겠네? 알았어요. 자,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 작가 이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나중에 에세이 쓸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5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The form of the Augustus of Prima Porta is intended to recall 해가지고 옆에 있는 이 작품 보이시죠? 아우구스투스에 대해서 이거 조각을 만들었는데 그리스에서 바로 로마로 넘어갔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제가 일부러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할 수 있는 부분 외적으로 이런 허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작품도 로마에서는 중요한 작품이지만 시험에서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왜 중요하냐? 로마와 그리스 시기의 공통점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뭔가를 강조하고 생각해내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사용이 되었냐라는 질문인데 정답을 보면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뭐였죠? B번입니다. 자, B번 먼저 읽어볼게요. The idealization of the human forms as seen in Greek classical sculpture such as the Doryphorus. 자, 근데 중요한 건 Doryphorus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냐가 문제입니다. Doryphorus가 뭔지 기억나요? 한국어로는 창을 든 남자라고 해가지고 형태는 창이 실제로 지금 없어. 창은 없고 그냥 손만 이러고 있고 형태는 약간 콘트라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서 있었던 작품. 알몸이었어요.
나의 상상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 도리 프로버스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뭐였죠? 한쪽에 무게로 중심을 줘가지고 살짝 꺾이는 자세. 지금 내는 엉덩이는 이런 쪽으로 밀고 있고요. 가슴은 앞으로 나와 있고요. 무릎도 앞으로 나가 있어요. 세 번 꺾여 있죠. 컨트롤 포스처가 사용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건 역시 똑같은 자세로 한쪽에 무게중심을 줬고 엉덩이가 이쪽으로 빠져 있고 무릎은 이렇게 나와 있고 가슴은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포스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형태에서 그리스의 조각을 그대로 가져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2번 그 B번이 정답인 걸 알 수 있는데 A랑 C랑 D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된 점이 일단 D번 먼저 볼게요. The Roman Republican Baristic Sculpture such as the head of a Roman patrician 해가지고 로마 귀족의 모습을 표현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우구스투스는 귀족이 아니라 뭐였죠? 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B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C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The formal quality of a Greek archaic sculptur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rchaic이 나와 있죠. 코어로성 형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C번은 archaic에서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jesty of Egyptian pharaohs is seen in work like King, Menkaure and Queen. 그래서 이게 보면 이집트랑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헷갈리면 B번이랑 D번 중에 헷갈리게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정답은 B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술사 전체를 관통하는 지식을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요. 갑자기 다들 현타가 오시는 느낌인데 자 이제 6번이랑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6번이랑 7번 문제를 만들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저만 행복했나봐요. 자, 6번, The Column of Trajan, 혹은 우리는 Traja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Trajan had many functions, including 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데, A번 먼저 볼게요. Being the centerpiece of building in Roma racetrack. Racetrack? What kinds of the racetrack means? Racetrack이 뭐죠? 경주죠. 근데 로마 시대에 경주를 할 게, 전차 가지고 경주를 한 거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콜로세움 근처에서 했지 여기다가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길 반환해서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광장이에요. 이거 광장이에요, 광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번 당연히 레이스트랙에서 일단 틀린 거고요. B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ing used as a Raji Sandir to indicate the time of day. Sandir. Sandir. What is the meaning of the Sandir? 예. 이거 time of the Sandir. 말 그대로 해시계라는 거죠. 아 이렇게 고급스러운 해시계를 어떻게 봐. 내가 이만하고 얘는 4층 크기인데 해시계, 시계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 C번 Acting as the Emperor Trajan Tomb. 자, 트라잔의 무덤이고 이걸 황제의 무덤을 상징하는 역할로 만들어놨다. 이게 정답일까요? 네. 자, 여기서 이거 기억은 날 거예요. 이게 그라운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이집트 그 벽화에서 보였던 그라운드 라인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얘가 기둥에다 만든 거면 벽화는 옆으로 쭉 해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여러 개로 쭉 직진을 해서 그려놔도 되는데 얘는 기둥에다 그린 거죠. 한 면에 쭈루룩 깔 수 있어요? 못 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벽에 돌아가도록 해가지고 서술성이 있는 구조로 그려놨기 때문에 얘는 그 업적을 기리는 용도와 무덤의 형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트라이안이 황제 이름, 트라이아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미술 책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3개 체크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D번을 보면 recounting the military victory of Emperor Trajan against the Greeks. 그래서 그리스와 맞서 싸워서 이겼던 트라이안의 얘긴데 항상 문제에서 정답 두 개는 확실하게 틀리는 걸 줘요. 그리고 두 개는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C번과 D번은 헷갈리는데 둘 중에 더 헷갈리는 건 C번입니다. 정답은 C번이고 왜 D번이 정답이 아니냐? 여기서 트라이안은 실제로 누구랑 싸우지 않았냐? 그릭이랑 싸우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미술사 플러스 뭐까지? 역사 지식까지 필요하죠. 근데 이거 그대로 AP Art History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건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시 문항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밸런스 책만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 이상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럼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그 그리스 시대를 넘어서 이제 중세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중세의 시기를 세 개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시기, 서로마랑 동로마랑 분할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로마에서 동로마, 동로마에 있던 제국의 큰 이름이 뭐였죠? 동양적인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해서 비잔틴이었고 서로마 같은 경우는 그냥 럼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비잔틴 같은 경우에는 그 바실리카 형태로 만들었던 기본적인 형태의 성당과는 다르게 여기는 뭐가 만들어졌다? 정중앙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위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기 위해서 돔을 올렸다고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스탄불에 있는 성당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7번 보면 The ground plan of the Hagia Sophia suggested that 자, 그래서 그라운드 플랜, 가장 기본적인 원래의 플랜을 물어보는 거죠. 그라운드 플랜이라고 한다면 이게 뭐였냐? 정답은 B번이에요. 자, A번 볼게요. Columns are used as decorative patterning rather than as internal supports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column, 기둥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랄까 장식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B번을 볼게요. It is the combination of the central as a basilican plan.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서로마 같은 경우에는 성당이 뭐에 기반을 했다? 뭐 어떤 건축 양식에서 기반을 해서 만들어졌다? 정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 바실리카라고 해가지고 무슨 형태? 십자가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실리카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바실리카 자체가 정답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바실리카 형태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중앙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실리카 형태가 아니라 중앙 집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Central pointed 혹은 Central concentrated라는 설명을 보통 얘기를 하거나 혹은 pendentive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계속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C번을 보면 The Mirror Faces Mecca라고 하는데 이건 이슬람 문화죠. 자,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나중에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누가?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점령을 하면서 레드마크 땅땅 건설합니다. 총 4개. 여기다 뭘 꽂았죠? 네. 첨탑을 4개 딱 꽂죠. 타지마할처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슬람 문화가 만들어도 C번과 같이 만들어지는데 하기아 랜드마크예요. 랜드마크. 중요해요. 자, 랜드마크 땅땅땅땅 개설을 하는데 중요한 게 애초에 목적이 이슬람용이 아니라 성당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볼까요? 그냥 해가 잘 드는 남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구조는 여기가 아니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D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oman Basilica type has been altered to created side aisles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해당되는 거 그대로 줄 쫙 긋고 Romanesque and Gothic Romanesque and Gothic 스타일에서 어떻게? 바실까 스타일로 만들어 놓고 측랑, 아일이라 그러죠. L셋이 어떻게 돼요? 옆으로 퍼지게 되죠. 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도 여기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미흐랍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미랍이라고 하고도 미흐랍, 한국어로 그냥 미흐랍이라고 하는데 이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 미흐랍 한번 조사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슬람 사람들 보면 이슬람교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몇 번 절을 하잖아요. 어딜 향해서 절을 해요?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죠. 근데 그렇게 메카가 정면에서 반대로 바라보는 적, 바라볼 수 있게 페이스사 할 수 있게 대면할 수 있는 자세로 그 만들어 놓은 벽면에 오목하게 파인 패널이에요. 근데 왜 오목하게 파냐? 그럼 이게 약간 입체감을 줄 수 있거든요. 보통 조각은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죠. 반부조로 해가지고. 근데 릴리프라 그래서 안에 깎아 놓으면 그림자가 빛이 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흐랍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해서 8번 문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The Hagia Sophia was added to after its eternal construction, including the 방금 얘기했던 거. 정답 몇 번? D번. 방금 얘기했죠. 누가?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을 하고 나서 뭘 건설했다? 첨탑. 이게 뭐라고?
랜드마크 건설 땅땅땅땅 4개 꽂았다고. 그래가지고 정답은 Addition of a Minerate 하는데 Minerate이 뭐냐? 바로 얘기해 드렸던 첨탑을 얘기를 하는 용어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용어사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아치 설명드렸고 이것저것 설명드렸었잖아요. A 같은 경우는 Enlargement of a Windows 그래서 확장된, 확대된 창문. 이건 어디 시기인 것 같아요? 고딕.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장미창, Rose Window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얘기할 수 있고요. B번 보면 Development of a Rip Bowl라고 한대요. Rip. 여러분, Rip 좋아하시나요? Not this Rip. I mean Rip. What is the Rip? 갈비뼈죠. 그러니까 고딕에서도 이 Rip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물의 정중앙을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이 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탑처럼 딱 모여가지고 갈라지는 이게 갈비뼈 같다 그래서 rib bolt라고 하니까 A랑 B랑 둘 다 얻은 시기를 지칭하고 있어요. 고딕 양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C번 installation of the ground catacomb. catacomb 어느 시기? 초기? 기독교? 시기? 그래서 카타콤 같은 경우에는 콤브라고 움브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동굴을 의미하는 건 뒤에 OMB가 붙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 카타콤도 초기 기독교 시기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마 기억 못하더라도 제가 풀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부러 이미지를 안 넣었는데요. The mosaic of Justinian and Theodora have been placed in San Vitale. 산 비탈레 성당 기억나세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면 남미술책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하기야 소피아 성당과 산 비탈레 성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둘 다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지기는 Central Concentrated로 만들어졌는데 위에 올라간 게 달라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뭐가 올라갔지? 돔이 올라갔죠. 근데 산 비탈레 성당 같은 경우에는 8 angles, 8 degrees roof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팔각 지붕이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창문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같이 올라가 있긴 한데 이게 첫 번째 산 비탈레 성당이고 두 번째는 모자이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이크에 사용되는 색 유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색 조약돌 혹은 색 유리를 지칭하는 말. 티셀라. 이거 기억해 주세요. 티셀라. 색유리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시험 칠 때 이렇게 이 얘기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로 에세이에서는 1점, 2점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사람들이 뭘 그러냐면 기억이 안 나면 막 이렇게 적어. colored brass나 colored points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점수 못 줘요. 그래서 티스라라는 정확한 명칭을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로 집어넣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티스라로 만든 그 모자이크 벽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형제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유스티니아누스의 황제의 와이프였던 티오도로라가 있었었죠. 자, 이거 하면서 같이 기억해야 될 거. 비잔틴 제국은 소로마랑 동로마랑 분리가 됐던 거잖아요. 뭐 때문에 분리가 됐어요? 누구와 싸움이 있었어? 황제랑? 교황이랑. 그래서 소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보다 누가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기 싫다고 로마에 있던 황제가 어디로? 동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만들어서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하고 만들고 자신을 뭐로 생각했어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내가 누구의 역할까지 같이 한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걸 무슨 사회라 그랬죠? 재정이 일치되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단군 왕검이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면 이 작품에 대한 모든 키워드는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보고 나서 밑에 있는 답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have been placed in San Vitale to commemorated a state visit by the emperor and empress. 그래서 황제와 황비의 방문을 기념했다? 아니죠. 그런 용도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B번 as a thank you for helping to construct the building. 그래서 이 건물 산비탈레를 만들기 위해서 고마워서 이것도 아니죠. 근데 C번 보게요. As stand-ins to symbolize their semi-divine status as participants in the Mesa. 자, 그럼 보면은 이걸 보면 stand-ins라고 되어 있죠. stand-ins가 용어가 뭘까요? 대리인.
미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대리인, 신의 대리인이란 말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stand-ins to symbolize their semi-divines. 자, semi-divines란 뭐냐? divines를 나눠줬다. 근데 semi가 붙죠. 반 나눠줬다. 이 말이 아니라 반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미술사에서는요. 그래서 semi-divine이라 그러면 반신의 지위, 그 다음에 participants는 참여했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무엇? 교황과 동일한 위치로 만들어서 이거 재정일치 사회에 이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묘사한 게 C번인 거예요. 그리고 D번을 보도록 할게요. Because they were declared saint after they did. 이건 무슨 개소리죠? 라고 싶죠? 이거 보면 딱 그 느낌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거. 여기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ubject matter in the biotapestry is most similar to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중세 때 제가 요것만 딱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기까지는 전부 다 동로마 제국이었던 어디? 비잔틴이었어요. 미술사 시기적으로 비잔틴인 다음에 언급이 되는 게 로마네스크였잖아요. 자, 고딕은 여러분들 특징 정말 잘 기억할 거예요. 건물이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고 창은 커요. 그리고 거기에 예쁜 창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갔어요? 장미창, 스테인리드 글라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로마네스크는 고딕이랑 달라요. 그리고 당시에 고딕은 고딕이라고 불리지 않고 어느 나라 스타일? 고트족. 그래서 고딕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주로 어디 살았어요? 고트족이. 프랑스의 파리에 살았기 때문에 프렌치 스타일로 불렸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로마네스크는 롬이 있었던 이탈리아 지역에서 점점 성장해서 커져왔는데 그래서 카타콤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카타콤이 가지고 있었던 창문이었고 되게 좁고 답답한 구조를 발전시켰던 게 로마네스크란 말이에요. 왜냐? 동로마는 자체적인 문화가 만들어졌고 로마네스크는 로마에 있던 시기에서 점점 발전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카타콤에 플러스 뭐 바실리카 이거 해버렸더니 로마네스크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로마네스크는 창문이 굉장히 작고 벽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니까 벽이 넓으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죠. 오히려 뭘 활용하겠어요? 창문이랑 벽 중에. 벽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벽에다가 뭘 칠했다? 색깔을 칠해서 벽화를 만들거나 혹은 그 벽화 위에 뭔가를 걸었다. 그래서 걸개 그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일종의 타피스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타피스트리는 그런데 바이웨 타피스트리가 왜 중요하냐? 일반적으로 중세는 천년을 우리가 보통 죽어있는 시기, 천년 동안 죽어있다 그래서 무슨 시기라 부르죠? 암흑기라 부르죠. 그래서 보통은 전부 다 주제가 다 뭐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신, 지도, 예수님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웨스의 타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일상적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사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다들 떨어지는데 얘는 사료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면 일단 읽어보면 A번, since from the Vienna Genesis, 그래서 빈 창세기라는 성서인데 자, 제네시스가 창세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Vienna 창세기,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겠죠. B번, the temple of the Zeus and Athena and Pergamon, 그리스 신화 아니죠. C번, the Neovid crater, 자, Neovid crate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스 시기에 봤던 도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명칭만 기억해 주세요. 아마 그거 기억날 거야. 흑회식, 적회식 구분했던 거. 배경이 빨갛냐, 배경이 검었냐, 그거 구분했던 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D번 보면 the column of Trajan 기억나죠? 아까 봤던 그 기둥. 기둥도 뭐였어요? 서술적인 성격이 있었고 기록적인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록, 그 다음에 플러스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매치할 수 있는 건 D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이거 하나 문제에 전반적인 미술사가 전부 다 컨트롤 되어 있다는 거 한 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11번, 12번은 문제에 많이 틀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세에서 문제가 나오면 11번이 단골로 등장을 해가지고 한 번은 봐야 돼요. 이게 팀파늄에 박공되어 있는 조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lain overthrower way of the church of St. Paul of the last judgment. 자, last judgment, 최후의 심판 얘기하는 거겠죠? Last judgment shows the demanded condemned to hell on the right and the saved rising into heaven on the left because 자, 보면은 한쪽은 오른쪽에는 천국이 있고 왼쪽에서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아, 왼쪽이 천국이고 오른쪽에서는 그걸 그 구원을 해주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 블로그에 여러분 한 번 더 보라고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서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성당이 보통 이거 십자가 모양이기도 한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 기점은 여기서 오른쪽에 뭐가 있다? 오른쪽에 구원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보면 뭐가 있다? 지금? 응? 구원을 받은 사람. 이 왼쪽 지금 뭐라는 거야? 이진이. The saved rising to heaven on the left.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 당황했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저기요? 저기 보면 sinner on the right 이렇게 되어 있고 왼쪽이 보면은 the saved on the left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입구가 보통 어디 있냐면 성당의 구조를 보면 여기가 입구예요. 그리고 고딕 시기에 가면 장미창도 그 큰 게 어디 있냐? 대부분 여기 있어요. 어디 성당이 어디에? 오른쪽에. 진짜 신기한 게 왜 그러냐? 이쪽으로 다 입구를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죄 지은 사람, 시너라 그러죠? 시너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건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건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구원받아서 이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피스트리 그 팀파늄 박공을 한 건데 그럼 정답이 A, B, C, D 중에서 뭐겠어요? B번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건 이 내용만 이해하면은 쓸 수는 있는데 얘가 에세이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에세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전체를 한번 암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보시면 The cathedral at Chartres is typical of Gothic church in that it 뭐가 사용됐다? A, B, C, D 중에 C번 굉장히 쉽죠? 이건 쉬워요. 고딕 성당에 뭐가 사용됐냐 보면은 C번 uses plain buttress to stabilize the naves. 네이브가 뭐였죠? 네이브가 잉랑 에일의 복도면은 그걸 같은 말로 네이브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이브와 에일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같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flying buttress라고 하면은 바깥쪽에 flying buttres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벽이 너무 얇은데 엄청 올려놓으니까 얘가 무너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덧대서 세우는 거 요게 flying buttress라고 해요. 한국어로는 부연부벽. 자, 13번도 문제 쉬우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The architectural achievement that in part make Gothic buildings so tall and yet so stable is the use of what? A, B, C, D 중에서 A, Whippert 우리가 얘기했던 거 문제 이거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그래서 B번을 보면 stained glass window인데 이것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이건 높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C번 a dome on pendant tips 이거 아까 봤던 어느 성당? 하기야 소피아. 그 다음에 D번 보면은 이거 모를 건데 Aslan Masonry 이거 뭔지 알아요? Aslan Masonry 이게 돌뿌리 마름돌이라는 건데 이게 건축물 같은 거 짓다 보면 벽면을 표현할 때 그 빨간색 벽돌 건물 지으면은 어떻게 벽돌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쌓지 않죠. 어떻게 해요? 엇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죠. 요 구조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Aslan Mason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에다가 살짝만 그려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올 일은 없는데 거의 그냥 알고만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게 정답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거의 오답용으로 나온다. 거의 80% 이상의 오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은 맞춘 사람이 없이 다 틀렸더라. 한 명도 없이 다 틀렸더라. 자, 13번 보면 The artistic revival known as the Renaissance began with a painter with Giotto, like Giotto, and was stimulated in part by the C번이에요. Creating of the Franciscans인데 자, Franciscans가 뭐냐? 이거 여러분 조사하세요. Franciscans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그림을 내가 일부러 안 넣었는데
지오토 그림이라 그랬을 때 제가 고딕 국제 양식이라 그래서 르네상스로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이랑 그다음에 미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들, 거기는 고등학교 4년제인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생들과 여러분들 동갑내기들한테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시험 에세이 문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오토는 관련돼가지고 여기 베런스 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남미술 책에도 굉장히 제가 그 깊이 있게 설명해놨거든요. 그 부분 잘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프랜스칸스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에세이로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거의 유럽이랑 미국 애들은 다 맞춘다고 보시면 돼. 근데 한국인들 잘 못 맞춰. 그래서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 게 제가 오히려 더 많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별표를 다섯 개를 치세요.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프랜스칸스. 혹시 몰라서 이거 그냥 다음번에 다운받을 수 있게 제가 블로그에다가 같이 첨부해둘게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다운받아서 같이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보네요, 우리 대통령님. 오랜만에 뵙죠? 자, 15번 문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ainting has been traditional Churchill as a wedding portrait, which of the following has been interpreted as a wedding symbol?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다시피 북유럽 르네상스부터 해가지고 기억해야 될 거 첫 번째는, 우리 2학년들은 그나마 잘 기억을 할 거야. 제가 얘기를 계속했던 게 아이콘을 얘기를 했어요. 이콘과 아이콘은 둘 다 중요하다고, 도상을 계속 외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수많은 도상들이 나와 있었고, 자, 여기 이 부부의 초상에서 제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북유럽적인 스타일이 뭐냐, 그 세밀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내부를 사실적으로 그렸고, 그 안에 이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집어넣었는데, 여기 거울이 하나 있었죠. 거울 위에 작가 이름 뭐였었죠? 이 작품의 작가? 얀반 에이크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서명이 여기 있었죠. 뭐라고? 얀반 에이크 여기 있었네 라고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신발을 벗었어요. 신성한 결혼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sincere wedding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강아지는 뭐였죠? 충성을 맹세한다.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었기 때문에 loyalty of wedding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불꽃이 딱 몇 개가 켜져 있는데, 이것조차 신성한 결혼의 의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그림 중에 그거 기억나니? 메로드의 재단화 해가지고 그 세 개의 패널화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태고지를 봤는데 수태고지가 마구간이라 어디서 받고 있어? 자기 집, 후원자의 집에서 받고 있었어. 거기에도 수많은 도상들이 있는데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그래서 메로드의 재단을 그렸던 사람이 로베르 깡팽이었고요, 로베르 깡팽의 제자가 얀바나이크였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작품에 있는 모든 도상들은 다 기억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돼요. 왜? 에세이로 쓰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 도상 다 적어줘야 돼요. 다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채점 포인트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도상 중에 몇 개 이상을 썼느냐가 점수에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서양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계속 얘기하죠. APRT 스토리에서 코리안 히스토리컬은 차이니즈에 곁들여져서 나와가지고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냐면 3년에 한 문제 나온댔어. 3년에 한 문제. 그 정도로 우리의 익숙한 문제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면 아예 통째로 외우거나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면 정답은 당연히 ABCD 중에 뭐겠어요? A가 되겠죠. B, C, D에서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나중에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바로 16번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16번. Avery Dürer engravings of Adam and Eve references works of classical art for the forms of their figure because it shows them as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뭐죠? B. 자, A는 pagan and corrupt. 이게 무슨 의미죠? 회피? 회피? 잘 모르겠어? 페이건? 잘 모르겠나요? 일단 코럽트가 뭐예요? 부식. 부식이죠. 자, 페이건과 코럽트 자체가 그 부식이라는 의미인데, engraving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내는 걸 engrav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저번에 목판화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판화 중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볼록판과 오목판만 얘기를 드릴게요. 특히 오목판인데, 오목판은 간접법이라고 해가지고 부식을 사용하는 건데 코럽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냥 바로 깎아내기 때문에 직접법, 그래서 direc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fake and corrupt는 뭔가 부식을 줬다라는 의미인데, engraving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깎아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etching 있죠. 그 다음에 틴트가 붙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틴트, 그 틴트 맞아요. aqua tint, aqua, 물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채화 양식을 주는 게 aqua tint고요. 메조 틴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메조가 파낸다, 찍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돌기들로 우르륵, 우르륵 롤러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살살살살 그려가지고 그 부분을 파내는 건데, 나중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려진 그 engrav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냐 보면은 B번 idealized before the fall of man. 그래서 타락하기 직전에 주제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고, A랑 C랑 D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D번을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 Concerned only about their physical appearance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아담과 이브예요. 주제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성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D번과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연히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도 saintly and holy인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성서의 내용을 자신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했던 건데, 자 기억할 거 이 engraving, 자 이거랑 같이 여러분 조사할 거, 여기 정리할 거 하나 더 적어줄게요. etching, etching, 요거 두 개는 기억을 좀 해주세요. etching. 자, 17, 18, 19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면, 17번과 18번은 도나텔로의 이 작품인데 르네상스 시기로 이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The nudity in Donatello's David. 자, 이 작품, 어우, 그림이 겹쳐졌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누드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여기 위에 있는 장미꽃은 여기 꽃이 하나 있었죠. 이게 누구 어떤 가문? 그건 정확하게 기억하네.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는 어디 있다? 발. 자, 그리고 다비드의 직업이 원래 뭐였을까요? 목동. 목동인 동시에 그 시인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얘는 별로 가진 게 없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랑 그 상대편에 있던 진영이 아스리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너네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겠다라고 할 만큼 골리앗이 자기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세니까 그냥 양치러 왔다가 뭐 갖다 주러 왔다가 내가 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양을 치는 줄 몇 개, 그 다음에 짱돌 몇 개 들고 간 다음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골리앗이 너같이 가소로운 놈이 나한테 다가오다니 하면서 어디 한번 덤벼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다가가서 때리는 게 아니라 얘는 원거리에서 활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짱돌을 이렇게 줄로 돌리다가 짱돌을 머리를 맞춰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하고 넘어지죠. 그때 가서 칼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겼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힘이 좋은 게 아니라 머리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성을 같이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자비드의 형태인데, 그래서 메디치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디치 가문이 있었던 피렌체,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근데 주변에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어요. 근데 왜 피렌체가 거기를 이겨먹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다비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기 위해서 다비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얘는 원래 위치가 조각상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든용이었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A, B, C, D 중에서 정답은 뭐죠? D번, recalls the nudity of a public sculpture from the ancient Mediterranean. 그래서 Mediterranean, 지중해 시기라고 얘기하고, 고대 지중해 시기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 지역은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릭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이 누드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기 때문에 nudity, 다른 말로 shape이라고 보면 돼요. 형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의미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시기의 지역 걸 따왔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형태 무슨 포스터? 컨트라 포스터 혹은 카운터 포인트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정답이 D번이 되는 거고요. A, B, C 중에서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게 C번, references to ideal human proportion expressed in Polycletus canon. 자, 컨트라 포스트가 폴리클레이투스의 캐논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도 정답을 처음에는 C번과 헷갈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 게, 얘는 비례가 완벽한 건 아니야.
인체해부학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콘트라포스트가 사용이 되긴 했지만 콘트라포스터는 자세죠. 비례가 아니에요. 프로포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프로포션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나요? 없었죠. 자세에 대한 얘기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비례랑은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쉬운 듯 보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 the laurel wreath on the head of the David refers to his Stephen, author of a book in the Bible. 이게 여러분 문화를 모르면 아예 틀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나와있는 author laurel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게 그게 나도 성서, 저도 이거 성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게 쉽진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아까 다비드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목동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제가 그것과 동시에 같이 얘 직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징하는 게 바로 디번. 그래서 author of the book of Bible 이라는 의미로 일맥상통하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험 문제 풀면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A번, oneness with nature. 말도 안 되는 거죠. B번, victory over Goliath. 자, 이게 위에 있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장미꽃 같은 경우에는 메디치 가문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말하는 그 laurel wreath 같은 경우에는 그 다비드가 지었던 직업 자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ole as a shepherd. 아니죠. 목동으로서 상징할 수 있는 요소는 다비드에서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됩니다. 대부분 작품에서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th century Italian painting was revolutionary for the... 자, 우리 기억나셔야 될 거.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16세기가 있고 이거 앞전에 15세기가 있었습니다. 자, 15세기랑 16세기를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큰 기준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거. 15세기는 뭘 찾아간다? 만들어간다? 법칙을 완벽한 해부학적인 법칙을 만들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3대장이 나타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16th century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에서는 몇 명의 대장? 3명의 대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두 번째가 미켈란젤로, 세 번째가 라파엘로였죠.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냐? 이게 정답. 일단 A부터 읽어볼게요. Introduction of girls, guides, and which organized the arts into professional groups. 뭔가 사조가 등장을 하진 않았었죠. 완벽하게. 그러니까 A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그냥 지역적인 특징이 있었을 뿐입니다. 피렌체나 또 하나의 지역. 물의 도시. 베네치아. 그런 지역에 대한 특징이 있었지 뭔가 사조가 그룹이나 만들어지진 않았었어요. B번, Patron Reserve Painting All of the Friars such as the Franciscans and Dominicans who stress this teaching. 자, 후원자. 뭔가 등장할 때 이게 16세기에 이탈리아였나요? 북부였나요? 이거는 그러면은 북부에 대한 내용이야? 남부에 대한 내용이야? 북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북유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미니칸스 해가지고 뭐 압박을 줬다. 후원자들의 압박을 줬다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 하나만 바뀌면 여기에 as the Franciscans and Dominicans가 아니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교황이 만약에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정답이 맞겠죠. 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는 누가 교황이 엄청나게 많은 힘을 푸쉬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대표적으로 율리우스 2세나 클레멘트 7세 같은 경우에는 다 메디치 가문 출신으로 누구를 그렇게 압박했어요? 미켈란젤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C번, Introduction of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which brought and traded workers as commodities. 이건 역시 남부 유럽이 아니라 북유럽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고요. D번, First Permanent Painting Academy which trained artists and improved their status in society.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Improved their status in society라는 부분. 자, 미켈란젤로랑 다빈치랑 라파엘로가 스스로를 무슨 수준으로 끌어올려요? 예술가를 창조자로 creative로 만들었다고. creative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의 교육이 일어났냐? 앞에 있는 부분 제가 설명드린 적 없어요. 어떤 방식? 대가가 도제를 가르치고요. 도제가 제자를 가르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능력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다 끝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20번을 보면
The Venetian High Renaissance differs from Florentian High Renaissance in its creative emphasis.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베네치아가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플로렌티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로렌티안이 우리가 얘기했던 플랑드르 지역이고, 북유럽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죠? 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쪽은 색이 어땠어요? 조금 더 활발한 색깔, 그래서 풍만한 색깔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다빈치가 개발했던 무슨 기법? 수프마토 기법. 그걸 통해서 색깔이 점진적으로 흩어질 수 있었고, 거기에다가 명암을, 어떤 명암을 줬죠? 키아로스큐로라는 명암을 줬어요. 근데 반대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색채는 좀 어땠어요? 딱딱했어요. 근데 웃긴 거 있어. 오일 컬러는 북유럽에서 먼저 개발했어? 남쪽에서 먼저 개발했어? 북유럽에서 로베르 깡팽이랑 얀바나이크가 먼저 개발을 했단 말이야. 이걸 거기에서 먼저 개발을 했는데, 오히려 색깔이 활발한 건 16세기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지역에 와서. 왜 그러냐?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특히나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무슨 도시? 어디에 붙어있는 도시? 산이 아니라 바다가 붙어있는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는데, Florirus랑 Glorious랑 함께 굉장히 향락적인 분위기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했던 그런 특징들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foreshortening은 이게 단축법이라는 의미인데, 그 직교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건 어디서나 사용됐었고요. 그 다음에 mythological scenes는 신화적인 내용인데, 얘는 북유럽에서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안 만들어진 건 아니야. 그래서 얘랑 얘는 정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답에 접근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chiaroscuro라고 있죠. 명암법. 이것도 가장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정답은 C번이 가장 정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잠시만 앞뒤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조금만 힘내세요. 7문제 남았습니다. 7문제 정리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The theatrical versionism of Rara's work is similar to the scenes which are the following farewells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크의 그 특유의 감정. 제가 다비드 하면은 기억나는 작품이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방금 좀 전에 봤던 도나텔로의 다비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또 하나 베르니니의 다비드가 있었죠.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뭐가 묘사되지 않았다? 베르니니의 다비드는 돌 던지는 모습만 딱 묘사되어 있어서 누가 없다? 골리앗이 표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봤던 도나텔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머리가 발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베르니는 어떻게? 돌 던지는 장면만 딱 묘사를 해가지고 골리앗이 묘사되지 않아서 뭐 같다 했죠? Theatrical method라고 얘기를 했어요. Theatrical method as feels like a pl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연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크는 역동적이고 dynamic and like a play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까지 생각을 해서 보면 그리스 시기의 연극적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이 있어요. 클레니즘. 그러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공통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에세이를 낸다 그러면 또 그릭 헬레니즘이랑 바로크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 커먼 포인트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걸 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22번 이거 기억날 겁니다. Vanitas painting are usually seen as a symbol of lamentings in. 바니타스 자체가 의미가 뭐였죠? 죽음의 덧없음. 그래서 죽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는 장르가 뭐예요? Landscape or still life? Still life. 그래서 정물화였고,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정답이 될 거는 일단 still life라고 나와 있는데, 자, What can I call this still life? We can call all the things of still life and landscape painting. Genre. 그래서 장르 페인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B번 봐요. The genre pain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C번 landscape. 이거 아니네.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면 뽑을 수 있는 정답이 일단 A랑 B가 제일 바르겠죠.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읽어보는 거야. Still life. Still life. Where they demonstrate the pacing nature of human life. 정답은 A번. 나와 있죠. 근데 B번 보세요. Genre painting where they show the folly of human interaction. 이건 human interaction? 소통? 아무 상관없죠. 바니타스는 소통이 아니라 뭐였어요? 죽음, death. 그래서 보통 death나
인생의 덧없음, 인생 무상 이런 용어들이 많으면 사용되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바니타스는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면 B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풍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풍속화는 보통 뭐로 지칭되냐? 우리는 풍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풍속화 자체를 장르 페인팅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장르 페인팅이 스틸라이프, 랜드스케이프랑 풍속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됐는지 혹은 풍속만 지칭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되고, 대표적인 작품 혹시 기억나니? 장인을 끄는 장님을 끄는 장님.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표정을 보니 브리겔. 맞아요. 그걸 기억하다니. 어우, 박수. 그리고 참고로 그 브리겔 작품 중에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피땀 눈물에 등장해요. 네 사촌 아니냐? 네 사촌이잖아. 나중에 하나 얘기해줄까? 미소식탁에서 이번에 BTS 피땀 눈물 그 나오는 작품 분석 다 해줬거든? 그걸 라디오에다가 다 했으니까 너 빼고 다 들어도 돼. 그래도 제가 개인정보 퍼뜨리려다가 참았어요. 자, 다음 나가겠습니다. 23번이죠. 23번 보도록 할게요. The swing by Zhang Ronald Fragonari is similar to other rococo painting in that it.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다른 로코코 그림이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아, 23번부터 먼저 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23번. 미안해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the prime reason why Caravaggio's public and patrons found his art objectionable? 자, 그래서 Caravaggio's public이었는데 Caravaggio가 왜 그 당시에 이것도 바로크고 이것도 바로크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세 문제가 다 바로크예요. 왜 바로크 시기에 Caravaggio의 그런 작품들이 유행을 하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Caravaggio의 유행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뭐라 그랬죠? Caravaggio 스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치 스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탈리아어로 카라바초 풍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지칭을 했던 건데, 그가 그렸던 그림들은 베르니의 그림과 똑같아요. 우리 베르니는 뭐가 묘사가 안 돼 있었다? 골리앗이 묘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더 테레사의 환이라고 기억나요? 성녀 테레사의 환이. 그래서 보면은 연극처럼 중간에 성녀가 약간 아 하면서 이제 천사 천국으로 막 끌려가는데, 양쪽에 보면 그것만 조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람해서 보는 뮤지컬 시트에도 조각을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하나의 연극처럼 만들어 놨던 그 장면, 그게 카라바치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성 마테를 부르심이란 작품 기억납니까?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렸던 거에는 후광이 어떻게 뒤에 네모난 창문으로 뚫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라바치오는 어둠 속의 예술을 그려놓고 후광을 어떻게 성 마테라는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빛을 쏴버리고, 그리고 뒤에 창문을 뚫어놓고 그 창문에서 빛이 예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마테를 향하게 해놨었잖아요.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 푸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카라바치오가 유행을 했냐? 정답은 C번입니다. 일단 A부터 읽어볼게요. He occupied directly from great masters of the Renaissance and was considered the real... 왜 이렇게 입이 꼬이니? Constant elaborated rather than inventive. 자,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뒷부분에 있는 거는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죠. 맞는 내용이긴 한데 대중성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익숙하게 그렸다 정도인 거고요. B번. He worked for discreetly bishops, popes, and king and was entertained by association.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비숍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조를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카라바초의 인생이 어땠어요? 개막장 스토리였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사람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간다? 이탈리아랑 친했던 나라 스페인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페인에 가면 수르라반이라고 또 다른 카라바치스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자, C번 보면 He made saintly figure have earthly characteristics. Earthly가 뭐죠? Earthly. 정말 실존하는 듯한 earthly, 지금 직접적으로 directly랑 같은 말이죠. Earthly characteristic with shocked church officials. 그래서 일반적인 성인들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모양은 어떻게? 무조건 천사가 나와서 천사가 누구를? 성인을 데리고 하고 올라가야 돼. 근데 하는 장면 없이 뭐만 남았어? 사람만 남았어. 현실에 남아있는 성 마테의 부르심 같은 경우에도 마테가 집중됐었고요. 성 바오로의 개종이라고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개종할게요 라고 하는 그 장면을 르네상스나 증세시대는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는 예수님이 천사랑 같이 하 널 부른다 이런 장면으로 모사를 했는데, 누구만 카라바치오만 뭐만 그렸어? 말에서
떨어져서 바오로가 와! 하고 있는 장면만 그려놨던 거예요. 뭐가 안 그려져 있다? 신과 천사가 그려지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Utterly characteristic which shocked church officials.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르네상스의 전통을 완전히 격파시켜버린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 써야 되는 말이에요. 연극성. 어떻게 연극성이 드러났냐? 베르니는 어떻게 연극성을 드러냈냐? 에세이. 카라바치오는 어떻게 연극성을 드러냈냐? 에세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 25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이랑 2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로코코 시기가 되는데요. 자, 24번 같은 경우에는 The swing by Zhang Honoré Fragonard is similar to other rococo painting in that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프라고나르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로코코 전체 스타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스타일을 물어보는 거니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작품을 통해서 구분이 가는데 사실 이거 작품 몰라도 로코코 전체 스타일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크는 남성적이었다면 로코코는 여성적이었고 바로크가 약간 진중하고 연극적이었다면 로코코는 터치 자체가 활발한 터치로 색감도 화려했었죠. 그걸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베네치아 화파의 그림과 유사하다라는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면은 정답은 쉬워요. A, B, C, D 중에 뭐다? D번이죠. Uses a faster palette. 향락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로코코는 한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 25분 들어갈게요. 신고전주의인데, 자, Jacques Ruiz David as the author of the Horati is based on the insider Roman story, but the painting techniques owes great deal to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쫙 그어서 남자와 여자 3대3 매치라고 되어 있었고 이 모든 구조는 계산이 되어 있었다. 얘는 어느 시기였죠? 로코코 다음에 등장했던 네오 클래시즘, 신고전주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고전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볼게요. 자, 신고전주의부터 로코코도 그렇고 바로크 시기를 제가 프랑스 뭐라고 불렀었죠?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 고전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크가 그 프랑스 바로크 주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로코코가 살짝 등장을 했다가 신고전이 나타났어요. 그럼 신고전이 따라가는 고전은 당연히 어느 시기겠어요? 프랑스 바로크를 따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고전주의를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는 푸생이란 작가가 있었고 여기에는 다비드란 작가가 있어서 그림 스타일이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했던 게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드의 그림을 봤을 때 이 고전이 또 따라가는 앞에 있는 고전은 어디다? 르네상스나 그리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토리도 뭐다? 로마의 건국 신화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3대 3으로 대비시켰고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하나로 맞아떨어져가지고 상승하는 미 여성들은 이렇게 기대져가지고 비스듬한 미 해가지고 평행하는 선을 만들어서 비례가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뒤쪽에 평평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건축물을 드러나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강한 어둠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바로크의 고전으로 따라가는데 프랑스 바로크가 이탈리아 그림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자, 이탈리아 바로크에서 전 세계적으로 바로크의 열풍을 일으켰던 단 한 명의 주인공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 바로크 하면 떠올라야 될 대표적인 작가 카라바치오 이 사람이 그래서 프랑스 바로크에 영향을 미친 건 뒤쪽에 있는 명암법 극적인 명암과 구도를 모두 이 사람이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카라바치오가 정답이 되겠죠. 자, 루벤스 활달한 필치였죠. 여기서 좋아하는 신고전주의가 원하는 필치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베르메르 네덜란드 해당 사항 없죠. 자, 자카모 포몬티오 매너리즘입니다. 르네상스 아니고 매너리즘이에요. 신고전주의가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카라바치오 이렇게 지워나가도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6번과 27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좀만 힘냅시다. 26번 보면 이게 신고전주의인데 외국에서는 이게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의 중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그랜드 오달리스크라고 부르는 작품인데 26번 읽어보겠습니다. Rock Grand Odalisque by Jean Auguste Dominique Ingres from 1813 was inspired by all of the following except
이걸 다 했는데 하나만 안 따라갔다. 근데 A부터 볼게요. A deep use of spatial recession formulated in high renaissance. 신고전주의니까 어딜 따라갔다? 르네상스 따라갔다. 맞죠?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중간에 껴있는 작가가 누구였다? 잉그리스였으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앵그르는 누구의 제자였다? 누구의 제자였다? 앵그르. 누구의 제자였다? 다비드의 제자였기 때문에 얘는 신고전주의라고 봐야 되는데 외국 애들이 얘가 너무 그림이 너무 왜곡이 심하니까 낭만주의자로도 구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의 제자였기 때문에 앵그르가 이 사람의 제자였기 때문에 라는 걸 기억만 좀 해주시면 되면 그러면 아 이거는 르네상스를 따라갔다 A번 맞고요. B번 political controversy raising in Europe over the question of slavery.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자 political controversy raising in Europe 이라 그러면 어디와의 얘기예요? 터키와의 얘기죠. 제가 그때 오달리스크라는 거 얘기를 하면서 할렘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터키를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거기 할렘이라는 데 가면 후궁이 그냥 옷 다 벗고 있대. 그냥 같이 즐기면 된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할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였어요? 오리엔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B번은 뭐? 그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리엔탈리즘의 정반대가 뭐였다? 옥시덴탈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외우세요. 옥시덴탈리즘.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깔보는 거. 그리고 옥시덴탈리즘은 동양에서 서양을 깔보는 거. 그래서 이걸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가 엑소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B번은 그거에 관련 대응이고요. 자, C번. A figure style reminiscent of Italian mannerist라고 하는데 우리 이건 mannerist 아니죠. 매너리즘의 영향 받은 거 아니라 어디? 르네상스로 갔기 때문에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으면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C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D번. 중요한 거 체크. The brush stroke 이거 체크해주세요. 이게 붓질, 붓터치라는 의미거든요. Brush stroke used in Rococo라고 되어 있는데 로코코의 붓질이 조금은 사용이 됐어요. 원래는 사용을 안 하는데 얘가 낭만주의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로코코 스타일의 붓질이 얘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밑에 있는 요 이불이나 이 뒤쪽에 있는 이불에서 커튼에서 로코코 스타일의 붓질이 발견이 돼요. 이것 때문에 얘가 낭만주의로 분류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D번만 신고전주의적인 특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페이지 나왔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예요. 고생하셨어요. The Slave Ship by Joseph M.W. Turner is based on what story? 종. 자, 이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이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 노예선 얘기 기억나는 거 나오죠. 요 피라냐에 뜯기고 있는 노예들 기억나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 메두사. 이거 낭만주의했던 메두사호니까 이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럼 A랑 D번 제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러면 뭐 현실에 있던 얘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뭐겠어? C번 Events related to the 18th century ship called Jong 이라고 나와 있는 요게 정답이겠죠. 그리고 터너가 국적이 어디다?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영국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거 아메리칸 시빌 관계 없죠. 그리고 더 Norbert Armand Bimbley 이것도 관계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AP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몇 번 더 출제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더라도 좀만 더 힘냅시다.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